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나갔는지, 무엇을 사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을 했죠.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외인들이 강약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가 좀 3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조정받았는데요.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피가 3일째 조정 상승을 하면서 투자 집계를 보면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500억. 어제는 코스피를, 예, 어제는 코스피를 140억, 그 다음에 2,000억, 3,600억, 2,500억, 3일째 상승을 강하게, 매수세를 강하게 하면서 예, 주가가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나머지들은, 개인들은 또 두려운가요? 일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성장은 지금 뭐 우리 측하기를 피치가 지난번에 2.5에서 2.0으로 낮췄다가 다시 일본 규제가 나오면서 1.73까지 다른 또 그 예측 지표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종목은 간다. 그러면 가는 종목을 우리는 매수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제 또 하나 일본 규제가 반도체 소재가 어제 규제한다 해서 오늘 강력하게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한 것은 보면 예, 후성이 그 에칭가스 문제로다가 강하게 나가서 오늘도 엄청나게 나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양호하다. 또 솔브레인도 조정을 했죠. 그렇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제 뭐 그럼 차 분기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에칭가스로 실험을 끝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뉴스를 100% 다 믿을 수는 없고 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자립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또 러시아에서 도와준다 해서 그것까지도 검증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이 반도체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면서 133조로 투자하면서 또 EU 뭐죠?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 이제 그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팹리스 기업들의 어떤 주문 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EUV의 7나노급 그 나노 공정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 네덜란드의 기업의 그 뭐죠? ASML의 그 EUV용 이것은 뭐 극자외선이라고 그러죠. 극자외선 산업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장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대당 2천억이라고 그래요. 그 2천억을 갖고 와서 그러면 당연히 에칭가스부터서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뭐요? 만드는데 필요한 그 소재 부품, 소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물량 확보가 문제가 되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예, 곤란을 겪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용 레지스트를 이제 그 원래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 스타트 기업인 인포리아에 이미 예,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경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7년 7월 11일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하나 솔브레인은 에칭가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8년 4월 22일인가요? 정확히 지금 한번 볼까요? 공시정보가 예를 가보면 제3자 유상증자를 참여한 게 언제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가 제3자 배정으로 뭐죠? 참여한 것이 언제냐면 2018년인가요?
2018년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 유상증자 제3자 배당 유상증 2017년 10월 30일이네요. 자, 2017년 또 2017년 10월 30일 날 이게 유상증자 결정한 것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봐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3자 배정 근거가 예, 신주식권 발행하면서 누가 참여한 거냐 바로 이게 예, 삼성전자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삼성전자가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참여했냐? 이것이 자그마치 94만 주를 예, 이미 예,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한 것이 유상자 참여한 것이 발표한 것이 벌써 시죠. 추가 상장이 11월 14일이죠. 네. 11월 14일입니다. 배당 기산일 뭐 어쨌든 그죠? 11월 14일 보호 예수기한 11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3일. 자, 어쨌든 이때 벌써 11월 제3자 배정으로 2011월 2일 날 발행 주식 벌써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겠지 11월 예. 3일 날 예. 이것이 언제냐면 예. 10월 30일 날 발표하고 상장된 것이 예. 보면 2000 배당 기산일은 관계 없고요. 보호 예수 기간을 했으니까 발행 기간이 언제요? 11월 이 발행일이 11월 12, 11월 2일이죠. 11월 2일. 그다음에 또 한번 동진 세미캠을 볼게요. 예, 동진 세미캠. 요거는 이제 포토리스트 기업이고 아까는 애칭가스 기업이죠. 동진 세미캠도 역시 언제냐면 제3자전 유상증자에서 추가 상장한 것이 요것도 11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그죠? 똑같이요. 동진 세미캠도 11월 2일 날 하나는 포토레지스트인 동진 세미캠 애칭가스인 솔브레인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 또 다음에 EUV용 극자외선용 뭐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미국의 인포리아에 또 투자함으로써 2017년부터 그때가 7월 10일이니까 이렇게 이미 삼성전자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나오는 것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이건 끝나지 않는 거다. 왜? 아무래도 그 포토레지스트하고 그래서 에치가스를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당연히 필요한 기업이고 자회사 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같이 협력 사업을 벌린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 기업들의 물건을 더 사용함으로써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미 동진세미캠도 이날 매수 들어갔고요. 그죠? 또 솔브레인 역시도 첫날 이미 1번 문제가 생길 때 첫날부터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고 있고 동진세미캠도 추가 매수하고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후성 역시도 우리가, 예, 과감하게 매수해서 이렇게 사고 또 샀습니다. 그죠? 사고 또 사서 강하게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연출돼서 수익을 크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그런, 아니, 저, 삼성전자의 그런 행보는 벌써 이미 2017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면 아, 삼성전자가 벌써 미리 다 준비했구나. 일본에 대한 어떤 견제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예, 사업을 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133조를 투자하고 하이닉스가 120조를 투자하는 데 대한 물량 확보가 필요하고 아무래도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수익선을 좀 다양화시키고 어떤 벌써 준비를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의 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갈 것으로 추측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저기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갔다 와서 한마디 한 것이 일본 제재한 수요 증가시키는 또 MLCC
MLCC가 삼성전기가 만드는 기업이죠. 따라서 MLCC 일본 제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 역시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 왔는데요. 요게 이제 삼성전기가 되겠고요. 그죠?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나요? 예, 삼성전기가 바닥에서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못 갔는데요. 강하게 좀 올라왔고요. 또 MLCC를 가지고 가지고 스마트폰의 수혜도 좀 하는 아모텍 있죠. 아모텍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선행으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수익을 깔고 있고요. 또 하나 삼화 콘덴서가 또 만드는 기업이죠. 콘덴서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멋지게 수익 났고 거기다 상한가까지 간 것이 삼화전기죠. 자, 삼화전기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든지 이제 삼성전자에는 대비라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한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런 것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씩 올라갔지만, 예, 그렇죠. 이것은 뭐 추세를 이탈한 상태에서 이미 한참 하락해서 아마 반등 정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라젠. 그 다음에 또, 지금 펩사백이 지금 어느 정도 효과 있다고 해서 잠깐 반등을 했다가요. 그죠? 다시 옆으로 횡보해서 조금 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강해 보이지 못하다. 또 헬릭스미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이 올랐고 제약 종목이 지금 반등, 제약 바이오가 조금은 반등을 해줬고요. 어쨌든 지금 장은 전기차가 계속해서 수소차는 조금 지난번에 추세 전환을 하면서 오늘 조금 반등을 한 종목들이 지금 몇 종목이 있지만 전기차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상하 프론테크를 보시면 역시 예, 신곡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냐면 역시 강하게 나간 것은 대주전자재료가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양극재를 만드는 LNF. 그죠? 그죠? 신곡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고 있고요. 물론 에코프로도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맞습니다.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도 그런데 에코프로는 아직 못 나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7대3 정도로 만드는 기업이 예, 일반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지지만 실제는 음극재의 선두주자이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도 예, 30% 정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작은 반등했는데요. 음봉을 만들어 놨지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자, 지금은 전기차가 어쨌든 올라가면서 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얘들이 나갈 때 어떤, 그럼 전기차가 나가면 누가 따라가야 되나요? 지금 삼화콘덴서 전기차들이 나갔지만 당연히 삼성 SDI가 나가야 되겠죠. 그죠. 삼성 SDI가 박스를 통해 신고가를 내는 이런 멋진 모습들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그죠.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까요? 물론 이제 바닥에서 그야말로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예. 좋은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제 확실히 봤으니까 전문가님 너무 올랐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유료는 아니 두려워서 대주 전자재료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전문가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후송도 너무 세게 나가서 거래량 터져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저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니까 그래서 한 번은 좀 옆으로 섰다가 조정을 했다 이 매물대가 있으니까 조정을 했다가 하겠죠. 예, 그걸 믿으시고 잘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MLCC에 대한 저 뭐죠? 일본의 더 강한 규제.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냐? 삼성전자도 오늘은 반등을 했죠.
그저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반등을 해줬지만 저는 끊임없는 얘기를 했지만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많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죠. 자, 이거 하이닉스가 2019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하이닉스 여러분의 수익은 얼마나 날까요? 자, 별 볼일 없다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30%입니다. 어이, 30% 얼만데요? 굉장하잖아요. 당연히 물론 나쁘진 않죠. 삼성전자 역시 예, 바닥을 치고 2019년 예, 1월 달에 바닥을 치면서 올라간 것이 지금 25%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 부품주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예, 얼마나 나갔을까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종목을 이런 거 샀으면 85% 나가고 있고요. 동진 세미켄 떨어졌지만 여러분이 이 종목을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바닥 치고 나갔는데 자그마치 지금 얼마 나갔나요? 예, 15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목매서 그 진짜 수익이 커다란 중소형주가 갈 때 이런 엄청난 수익이 차이가 나는데 대신 단점은 뭐냐? 가격 변동성이 심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 들어올 때 거의 못 참는다는 거죠. 이걸 참았을 때 더 큰 수익이 나는데 그걸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가고 있고요. 자, 룽투 코리아 제가 우리 유료원들을 사주면서 너무 차트가 멋있다. 그죠? 차트가 이게 멋있다. 자리가 매수 들어가서 오늘까지 지금 벌써 얼마가 나갔나요? 이렇게 차트가 너무 이평선 수렴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이다가 벌써 78%가 나갔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어떤 투자 방법이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바닥을 잡았다고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 따라서 바닥을 달피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간다면 정배열에서 가서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죠. 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로 황금의 씨앗을 담고 황금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고 갔더니 어우 78% 대박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못 올라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황금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지 부실 종목 또는 돈 못 버는 기업에다 동업을 해서 거기다가 왕창 사가지고 그저 아파하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정배열이 갈 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씨앗을 뿌렸다가 멋진 수익을 가는 이런 행복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좋은 기업은 또한 아파할 이유도 없다. 왜? 조정하더라도 또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기업은 안 믿고 자꾸 부실 종목 급등상한가 간다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좋은 수익을 못 가져가더라. 그죠? 매일 단타를 해야 되고 피곤한 일을 스스로 가져가더라. 좋은 기업을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자 그러면 삼성전자 안에 부품이 가는 때 원익 IPS가 그럼 나쁠까요? 자 한번 볼까요? 원익 IPS를 한번 볼까요? 자, 원익 IPS 너는 그럼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냐? 자, 오늘은 뭐 조금뿐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럼 바닥에서 너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바닥에서 2019년 바닥에서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입니까? 얘도 44%면 삼성전자가 못 따라오는 수익률이죠. 제가 과거에 2015년 12월에 원익 IPS를 추천해서 275%까지 수익을 내고요.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제 그만 먹고 나오시죠. 그래서 275% 갔지만 260% 잘랐어도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얼마 가냐면 2015년 12월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15년 12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자고요. 바닥을 치고 나갔어도 얼마까지 갔는지 한번 우리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가보자. 자, 분명히 아까 원익 IPS를 275%를 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최고가를 갔을 때 얼마까지 갔느냐? 수익률이 159%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냐? 200몇 프로죠? 하이닉스를 보면. 자, 하이닉스가 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최고점까지 갔을 때 97,700원까지 갔을 때 수익률은 247%입니다. 그러면 원익 IPS를 샀으면 275%를 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투자에서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을 백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자 계속 한 것이 지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말하는 숫자에 증명한 퀀트 투자다.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을 어떻게 낼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퀀트 투자라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우리 유료원들을 백테스트 통해서 끊임없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갔던 것이 제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한 엑셀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이 매년 흘러갈 때마다 또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그 12월 말 되면 추가해서 연년이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자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백테스트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것을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면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로 가면 좋은 소식이 계속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투자가 아닌 그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행복 투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하시고요. 역시 여러분이 많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실 때 여러분 저의 컨텐츠는 여러분들 안방에 빨리빨리 전달되는 것은 결국 구독을 신청했을 때 빨리 전달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행복 투자 같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절대로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급등 상한가 먹다가 괜히 손실을 많이 보고 그죠? 거기다가 몰빵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다가 아파하는 것, 또 고점 라인이 뭐고 지금은 다 바이오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가는 것은 전부 반등파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둘씩 제가 콘텐츠로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를 해서 수익 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